네, 제 옆에 김봉신 대표님 예, 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메타보이스 아 이사님이시지. 예, 예, 메타보이스 예.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아르고스부터 볼까요? 예, 예. 오늘 민심의 흐름이 어떤지 여러분들 오늘 김봉신 회사님의 해설과 분석으로 예, 지금 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정확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르고스. 예. 예, 예. 아르고스 국회 도서관 아르고스인데요. 네. 한 주 동안에 뉴스 및 소셜 데이터 분석 275만 5천 건 네. 분석을 했더니 이슈가 오염수 방류가 1등이 나왔는데요. 아, 역시 예, 예. 오염수 방류가 1등이군요. 네.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 다음 그림에서 한번 요 연관어하고 언급량 추이를 한번 보시면 아, 요거요? 예, 예. 오른쪽에 갑자기 확 올라가죠? 이 뭡니까? 예, 이거는? 예. 한 주 만에. 네. 지난 3주 동안인데 적어졌다가 뭐 매우 적어졌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66,398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이게 2등으로 나왔던 아까 그 뭐 아까 그 화면에서 2등이 현직 경찰 뭐 학부모 뭐 이런 거에 나오는데 네. 이게 만 건이 안 돼요. 2등이. 근데 오염수 방류는 지금 6만 6천 건입니다. 지금 저기서 보시면은 예, 예, 예 여기서 지금 6만 6천 건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예, 여기 순위에서 좌상단에 오염수 방류가 있고요. 네. 그 옆에 현직 경찰 뭐 학부모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네. 1등 밑에 2등 서부터는 굉장히 적다는 거죠. 빈도가. 그러네요. 그렇다라는 거는 오염수 방류가 진짜 굉장히 뜨거운 이슈다. 아,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이게. 1,600만은 안 됐네. 예. 1,600만. 그 아이 그렇게 나오기 어렵죠. 대통령 홍보 영상실 1,600만 때문에. 아, 그러네. 완전. 그렇게 되긴 어렵고. 웃기는 사람들. 예, 예. 네가 엄청난 거네. 예, 6만 6천 건이면은 이거 제가 이제 얼핏 봤을 때 이렇게 1위 되는 키워드 이런 이슈들도 이렇게 몇만 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지금 한 주 만에 6만 6천 건인데 과거에 이렇게 높은 그 빈도를 나타냈던 거는 저기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이태원 그 참사가 엄청나게 갑자기 폭증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 지금 바로 오염수 방류가 이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키워드 볼까요? 예, 예. 키워드. 네. 요거는 한 주 동안 아, 자, 하루 동안의 비카인스 키워드인데요. 네.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요 빈도를 우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일본이 1등 나왔죠. 네. 북한 미사일도 있겠지만 네. 일본이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그 뉴스 검색을 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일본입니다. 네. 뉴스 검색을 보시면은 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오염수 방류 철회 한 목소리다. 시민사회.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맨 밑에 보면 김동연 지사가 네. 맨 밑에 보시면은 그 오염수 방류는 부끄러움을 넘어서 분노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24일 날 이게 방류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가 어제가 생일입니다. 8월 24일. 예, 제가 태어난 날인데 그날 방류했어. 아 예, 제 생일에 뭔 천생에 뭘 그렇게 그래요? 예? 아 무슨 생일 선물로 이런 괴이하고 충격적인 예, 이런 선물을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제발 24일에는 방류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생일이 완전히 망가졌죠. 이 김동연 예. 지사가 얘기한 부분들이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정확하게 얘기했다, 제대로 얘기했다. 맞습니다. 근데 좀 묻고 싶어요. 제주도 지사가 누구죠? 이름이 그 사람 뭐예요? 글쎄 말입니다. 전남도지사가 누구죠? 그 사람 뭐예요? 예예. 예. 경남도지사 뭐예요? 부산시장. 부산시장은 유명한 사람이지 누구야 저. 예예. 예.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그러게요. 제주도는 그 해녀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 생계가 이제 걱정이다. 제주도 지사하고 예, 예. 제주도 도의원들, 제주도 소속 국회의원들 뭐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셔도 될 만한 전에부터 얘기하고 항의하고 예, 이렇게 예. 되면 이제 김동연 지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 맞습니다. 일리는 말씀이시네요. 네, 안 해요. 예, 도대체 지방정부의 예, 예. 단체장들이 움직이질 않아도 도대체나 신기하더라고. 어제 어제 제주도 우리 시민단체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예, 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지사 이름이 뭡니까? 오 뭐죠? 좀 알려주실까요? 도대체 갑자기 생각 안 나. 그 사람 뭐 얘기 있습니까? 한마디 얘기도 없다는 거야. 예예. 예. 야, 제주도 도민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 예. 어? 그러네요. 아, 신기한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진짜 이 좀 책임 있게들 나섰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도 이제 여론을 좀 보시면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 여론이 바로 그렇게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 방금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그
지금 모든 국민 다수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주신 말씀은 굉장히 타당하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 장들이라든지 최근 정치인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도 될 만한 사안이다. 오영훈 올려주신. 예, 오영훈. 김용록, 오영훈. 네, 하여튼 뭐 참.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또 뉴스 검색을 한 게 나오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뭐 민주당이 이제 경북 도당에서 당정은 일본 오염수 특혜 공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이 등장하니 이게 이제 정확도 순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정확하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내용이 정확한 게 아니고 이 기사가 키워드와 정확하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좀 윤석열 대통령의 전시 지휘소 방문 도발 응징할 힘의 근원 뭐 이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좀 믿을 건 북한밖에 없어. 그냥. 그러니까요. 일본 이 오염수 요 방류, 해양 투기, 요거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이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게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범법, 범죄행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전시 지휘소 방문했다. 이게 좀, 와, 완전히 다른 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여론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본 국민, 여론사, 여론사 볼까요? 네. 여론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관련 여론사. 일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 저거 제가 캡처를 해드렸는데, 저게 교도통신. 네. 교도통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저 조사 결과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국민 대다수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예. 과연 그런지 봤더니 우리 한국 기사에서는 이게 약간 오타가 있어서 8.19%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 제가 이제 마킹을 했는데 좀 밑에 보면 81.9%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본이구나. 예, 원본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이 그 이야기한 요 내용 저 여기 이제 8.19%가 아니고 81.9% 즉 82%라는 일본 국민이 정부 설명이 불충분하다. 정부가 좀 잘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건 맞는 내용입니다. 네. 예, 82%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처리수에 대한 피해의 88%가 예. 이게 현념 이게 뭔 뜻인가요? 일본 예, 우려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는 예, 거죠. 예. 뭐 이런 내용이고 기시다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불만족이 79%다. 이 맞습니다. 이제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게 그 중요한 마이너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만족하다가 79%. 이제 요 문제로 요 아까 그 저 일본 원문 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맨 밑에 있는 줄에 제가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81.9가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이게 10분이 이해된다라고 해서 10분인데 거기에 이제 불10분이라고 해가지고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기시다의 8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네요. 33.6%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사히신문에서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게 3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마이너스에서도 떨어지고 있으면은 이제 기사 총리는 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사 총리 굉장히 지금 내려가야 돼요. 예, 예, 예. 그만 둬야 돼요. 사람. 내각총사퇴해야 되거든. 내각제에서는 30% 이하의 지지율이 맞습니다. 지적될 경우는 총사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결국... 아직 간당간당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일본 어민들을 설득하지도 않고 그리고 반대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방출했기 때문에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예. 그게 보니까 이게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닌데 제가 그거 캡처하려다 말았는데 일본에는 일본 야후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우리는 네이버가 유명한데 일본 야후 야후 재팬이죠. 야후 재팬을 많이 쓰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비지터 서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문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종의 그 인기 투표하듯이 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설명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게 무려 5만 명이 이 투표를 했는데 설명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게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잘 안 됐다라는 것도 꽤 비율이 높은데요.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전국을 상대로 하니까 전국을 상대로 또 그 야후재팬을 쓰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교수님 말씀 정확하십니다. 어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됐는지는 이게 이 조사에서 나오듯이 또 별로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죠. 자, 하여튼 이게 우려스럽습니다. 일본 내 여론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후쿠시마 방출에 있어서는 예.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 한국갤럽 조사 지난 6월 달 거 한번 제가 10년 전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10년 전 거랑? 10년 전 거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10년 전에, 2011년에 그 도열본 대지진 터져서 후쿠시마 원전이 이게 됐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2년 지나서 2013년 8월에 갤럽이 조사했더니, 일본에서 누출된 방사능, 현재 우리나라 피해? 주고 있다가 78이었어요. 방사능 누출에 의해 일본 방문하는 것에 꺼려진다가 73. 다수였죠. 네. 그런데 최근 이게 10년이 지나서 이번 올해 2023년 6월에 후쿠시마 방류 해양 오염 우려 정도가 걱정된다가 78입니다. 똑같네.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국민 여론이 바뀐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80% 정도는 우려된다.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계속 얘기해왔는데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기를 하면 안 된다. 그게 가짜뉴스구만. 그렇죠. 그게 괴담이고. 여기 한국갤럽은 10년 동안 이렇게 10년 만에 조사한 것도 똑같이 78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사님 그 80%라는 건 여론조사에서 어떤 정도의 수치입니까? 대단한 거죠. 5인 가족 모이면 4명이 그 의견에 이제 동조를 한다는 것이니 그리고 나머지 한 명도 그러면 반대를 하느냐? 갸우뚱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 한 명은 침묵의 나선을 타고 숨게 됩니다. 왕따가 되거나. 그렇죠. 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네 명이나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뭐가 있나? 라고 한번 더 뒤져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기는 완전히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해버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거기서 다른 목소리를 함부로 내다가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국민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이다라는 그 이게 과학계에서 일부는 또 안전하다, 일부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안전하다라고 동조할 사람이 아니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 예. 여론조사 과학의 일종인데 예, 예.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사과나무가 떨어진다. 예예. 예. 그 이론이 있었어요? 예. 아니잖아요. 예예. 예. 들어오니까 사과나무가 떨어졌어. 사과에서 사과나무 사과 떨어졌어. 예. 예.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수차례, 예.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반복되니까 아 이건 중력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과학이 그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원전 사고가 난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방출하는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 예, 예, 태평양으로 예, 이런 식으로 바다로 아, 방출한 예, 예. 일 없었단 말이에요. 체르노빌이라든 미국이라든 예, 예. 묻어버렸다. 예, 스리마일도 마찬가지로 스리마일 묻어버렸고 체르노빌도 예, 예. 묻어버렸단 예. 말이지. 그러면은. 모르잖아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이론이 안심하다고 뭐. 안심해라라는 거는 참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거야말로 괴담이지. 그러니까 저는 역사상 납도 납 있지 않습니까? 그 납중독 없다, 안전하다라고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 결국은 납중독은 굉장히 유해하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했던 과학자들은 뭐 저 사람 왜 괴담 퍼뜨리냐 이랬을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사람 말이 다 맞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과학자라는 게 예. 그 뭐 사이언스지라든가 이런 과학 유수하는 거 다 나오는 게 실험 데이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죠. 오랫동안 맞습니다. 그 실험 데이터를 정확하게 조사를 잘하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맞다라는 건데 아니 지금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핵폐수가 바다에 버려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런데 버려도 괜찮대. 이 과학이래. 한 독순간 못 시킨가 그 사람 말이야. 이걸 국제사회가 용인하게 된다면 앞으로 너도 나도 다 해양에 투기를 하게 될 텐데 도대체 이건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슨 3,800만 원인가 그 해갖고 예산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지네들이 과학자래. 개뿔 무슨 그렇죠. 과학자야. 예. 어? 원자력 뭐 마음 붙이면 다 과학자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과학을 더럽히지 말라고 정말. 맞습니다. 예. 교수님. 흥분했습니다. 예. 예. 네, 그다음에 정확한 말씀 주셨고요. 예. 그다음에는 그 뉴스토마토가 의뢰해가지고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자료인데요. 네. 차트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아 차트가 전달이 안 됐을까요? 요건 그 다음 차트고 제가 네. 그러면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난 그 한미일 정상회담 이번에 그 저 캠프 데이비드 네. 가기 직전에 그 저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네. 그거를 그 방류를 좀 말려라 그 여론이 68이었습니다. 아 우리 국민 지금 10명 중 7명, 10명 중 8명 이렇게 네. 다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얘기는. 그 제가 새벽에 드려가지고 이제 네. 차트가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그것도 다시 한번 캡처를 했습니다. 네. 예, 예. 그 얘기는 뭐냐? 예. 이거는 국민적 우려감이 지금 상당하다. 아 예. 정치권에 바라는 거는 바로 좀 나서서 이게 생계와 달린 문제니까 생계와 달린 문제니까
좀 더 나서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고요. 제가 그거 캡처하면서 보니까 보수 중에서도 상당히 3분의 1 정도는 예 가서 일본 기사 수상을 만나서 네. 예 말려라. 어 하지 못하게 어, 연기하도록 해라. 라는 보수의 목소리도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3분의 1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보는 뭐 90%가 넘고 중도는 70이 그렇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총선을 준비하시는 그 보수 성향 정치인 분들도 생각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에서도 이렇다라는 거, 중도 민심이 이렇다라는 거, 이 방역 관련해서 정확히 좀 봐야 된다, 우리가. 어? 당연히. 아니, 이거는. 봐야 돼요. 보수고 진보건 간에.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문제고 국민에 대한 문제죠. 근데 이것을 뭐 정쟁으로 삼아서 말이야. 민주당 과쪽에서 허위 선동한다고.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죠. 민주당이 선동한다고 하기 전에 이런 여론을 먼저들 다들 좀 겸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은. 아, 이게 민주당은 무슨 관계가 있어? 민주당이 무슨 뭐 후쿠시마 오염수 뭐 어떻게 했어? 맞습니다. 예. 지네들이 다 해놓고. 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까지 얘기해. 어? 문재인 또 소환해. 왜냐면 문재인 계속 소환하는 거야. 문재인을요? 지금 내년 총선에 써먹으려고. 문재인 소환,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거 했던 것이다. 찬성했던 것이다. 누구지? 다 하태경? 언론에 나와서 그 얘기만 하고 해야 되는데, TV에 나와서. 그런가요? 김병민? 야, 이런 사람들이 난 인간 같지가 않아, 진짜. 제가 알던 거하고 좀 다르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찬성했다라는. 없죠. 안 했죠. 예, 예. 문재인 정부부터 했던 거다, 이거야. 맨 이 문제까지 문재인 탓을 하는 거는 얘네들 목적은 뭐냐면 내년 총선을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지금 예. 그 작업하는 거야, 지금. 어, 좀 충격적이네요. 그런 소식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가지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이게 네.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했습니다. 예. 서울경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어, 한미일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했는데 예. 제가 표를 하나 붙였더니 글자가 좀 작네요. 네. 제가 위에 있는 것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안보협력 강화, 한미일 찬성하냐고 했더니 찬성이 66.5 나왔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한미일이 안보를 강화하는 거를 찬성하는 국민이 66.5다. 아 그러면 한미동맹에 일본이 들어오는 걸 다 찬성하는 건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쵸. 자 중간에 있는 표는 뭐냐? 중간에 오케이. 중간에 있는 걸 한번 보시죠.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관계 개선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속도 조절해야 된다. 라는 그 응답이 52.5입니다. 절반입니다. 우리 국민 절반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속도 조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36.5로 더 저조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재미있어요. 네, 뭡니까?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중 관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맨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겁니다. 네. 아,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예, 하나로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현재보다 개선해야 된다. 한중 관계 개선해야 된다가 51.3 절반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맨 위에 있는 표로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에 찬성한다 66.5가 이게 일본을 환영한다라는 여론으로 꼭 볼 수는 없다. 예, 안보 강화 자체는 좋지만 네. 한일 관계는 속도 조절하라라는 게 국민 절반 넘게 52.5입니다. 네. 이런 국민의 여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잼버리 관련 여론조사도 나왔습니까? 예, 예. 네,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스 의뢰로 네,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예, 이거는 국민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국민 이게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참 재미있게 요 설문을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네. 윤석열 정부 책임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네 번째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정부에 포함이 되죠. 전라북도 18.2.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가운데 두 개, 전라북도 18.2, 문재인 정부 18.1.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위아래 1, 4번, 2, 3번 합하면요.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가, 예, 보시면 60이 넘습니다. 61 네.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10명 중 6명은 현 정부, 예, 윤석열 정부를 책임져야 된다.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잼버리 파행, 부실 운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전라북도 18.2, 문재인 정부 18.1입니다. 뭐 미리 네. 준비했으면 좋았겠다. 예. 라는 응답도 물론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예, 다수입니다. 이거는 좀. 자, 예. 묻지마 범죄 요즘에,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예, 예. 진짜 무서워. 여자들은 예, 예. 진짜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빨리 네.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뭐 역대급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뭐 별일이 다 생겨 하여튼은. 진짜 검찰 출신이 되는데도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무방비야.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도 없었어요. 이게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적으로 희망과 기대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 예. 분노와 불만을 팍 터뜨리는 거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있다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저기 관악구 산책로에서 글쎄 말이야. 그 여성 그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예. 범죄에 희생이 돼서 제가 관악구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어제도 어디더라? 어디 그 지방 같은데요. 그 그냥 도로 걸어가는데 여성 예, 한 명이 예. 웬 놈이 뒤에서 낚아채갖고 그 여성을 그냥 풀숲으로 끌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어디 뭐 구의원인가 시의원 무슨 여성 안심 관련된 정책을 예산을 폐기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니, 관악구 구의원 최모더라 최모 씨께 그 이게 여성 안전이라고 하는 게 여성만 안전한 게 아닌 건데 그하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이 안전해야 어머니들이 안전하고 그래야 애들도 안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빠들도 안전하고 모두가 안전한 거거든요. 여성이 이렇게 범죄 희생양이 되는 사회가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그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거는 이게 정치의 기능인지 정말 전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그 관악구 의원 취임 그걸 또 자랑스럽게 떠들었더만 저는 진짜 관악구 출신으로 굉장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 창피할 노릇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견해 92%가 나왔습니다. 이야. 흉악 범죄에 대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사법 입원자 이건 찬성이 또 65.8%니까 결코 적지 않죠. 이것도 벌써 3명 중에 2명입니다. 전 이런 민심을 좀 받아들여서 정말 이 흉악 범죄가 없게끔 사전 조치도 좀 많이 하고 교육도 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CCTV도 달고 그 예산을 좀 써야지 그 예산 아껴서 도대체 어떻게 어디다 쓰겠다는 거지 정말 창피할 노릇입니다. 아니 그 제가 아는 그 전 예. 경찰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 분당에 그 백화점 사건 났을 때 예예. 여기서 내려왔대요. 야 백화점 순찰해라. 그다음에 또 강남역에서 뭐 있었잖아요. 전철역을 순찰하라. 근데 또 이번에 그 관악구 신림동에서 또 묻지마 범죄 나오니까 야 둘레길 순찰해. 저 어딜 가라는 거야 도대체. 얘네들 그러고 있어. 장갑차나 보여주고 말이지. 예. 그러니까 장갑차 나왔는데도 결코 이게 줄지가 않는. 무슨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예.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금 아무리 보수 정부라도 이 자상의 계층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않았어요. 예. 박정희 때도 말이죠. 예. 그 여성 노동자들과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니까 의료보험제를 검토해요. 예. 전두환도 말이죠. 교복 자율화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학생들 다 복교 조치하고 다 시켰어요. 이 정권은 그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국민 달래는 것도 없어. 그냥 밀고 나가. 그냥 무조건. 예. 그래서 마카파 정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 무서운 줄 몰라, 정말. 말 없는 다수. 예. 우리 같은 사람들 뭐 맨날 쳐다보겠지, 우리 유튜버. 근데 말 없는 다수들이 있다고. 그럼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 지금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으니까 이제 일만 하고 있지. 그 사람들 모르는 것 같아?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아? 김건희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언젠가는 그 칼을 엄청난 칼들이 들고 일어났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 같은 뭐 묻지마 범죄 얘기 나왔으니까 예. 네. 자 그다음에 그 얘기 좀 같이 분석할까요? 연이은 악재도 끄떡 없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러느냐? 예. 이건 뭡니까 좀? 네 이거 요 기사가 있었는데요. 아 예. 악재가 많은데 네, 왜 안 떨어지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이라고 했는데 이게 긍정 평가죠. 정확히 얘기하면 긍정 평가. 비율인데 이게 이제 더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다 궁금할 거 저도 궁금해. 예, 예. 야 이게 말이 돼 도대체? 왜 30% 이상이 나오는 거? 어떤 때 막 예, 올라가고 왜 이제, 그러는 거? 이거 여론조사 기관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리얼미터가 보시고 뭐 그렇죠. 뭐 그렇게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 기사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조사 기관의 어떤 그
그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조사 기관에 의해서 약간 좀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 좀 다르게 나타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의 그 흐름이 많이 좌우해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가령 이게 갤럽 지표로 30이 무너진 때가 있었죠. 네. 그 무너진 때는 그냥 만 5세 입학. 그때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 시작해서 8월달이니까 3개월 좀 되고 나서 24%까지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30% 중후반에서 굉장히 고착되어 있죠. 네. 이런 걸 보실 때 그러면은 이렇게 안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네.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근거로 뭐가 있냐면 양평 땅 논란 그리고 이제 장모 구속 잼버리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이 기사에서 예, 제시한 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예. 제시해서 근데 이게 안 떨어진다라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저 격차가 다 5차범위 이내에 미세한 격차들인 건 맞습니다. 네. 조금 맞는데. 조금 맞는데. 맞는데. 그런데 이제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잼버리 혼선이. 네. 아, 예, 예. 아, 잼버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저도 이제 저 잼버리 있지 않습니까? 네. 잼버리 문제는 굉장히 센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하방 압력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되게 악재죠. 그런데도 사실 끄떡 없다. 이런, 이렇게들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우스 이펙트.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보수 진보의 응답률이 뭐 좀 다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큰 이유는 아니고요. 네. 작게 이제 미세한 영향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거는 잼버리가 터지면서 다른 이슈가 같이 섞여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나치게 대한민국이 뭐 역동적인 사회인 거죠. 이슈들이 막 섞이니까 이게 악재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또 악재네. 그러니까 뭐 악재가 악재를 덮고 악재를 또 덮으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사실 긍정 평가 하시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보수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셨던 그런 분들은 그냥 이것도 악재 이것도 악재 그래서 약간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져나가는 거죠. 예. 이분들이 빠져나갈 때쯤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하게 주변에 있는 보수 성향 분들도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야 이건 좀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론조사에 응답을 못 하고. 침묵의 나선을 타고 안으로 깊숙이 이제 빠져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25%까지 쭉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게 만 5세 입학 그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바이든 날리면 요 두 가지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보수 성향인 분들도 아우 이건 진짜 아니다 막 이렇게 됐을 때 빠지는 거라는 거죠. 또 이게 뭐 다른 걸로 좋은 게 있으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빠지는 건 제가 봤을 때 잼버리 이슈가 엄청나게 큰 이슈는 이슈였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라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거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국제적인 망신이 나타나면 굉장히 심한 심리적인 어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탈하시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아유 난 여러분상 응답 안 해. 너무 창피해. 이렇게 되는 건데 잼버리가 딱 그런 거예요. 바이든 날리면이 국제적인 망신이 되는 거고 잼버리 혼선이 또 국제적인 망신이 되는 건데 이때 확 빠질 뻔했는데 보니까 정부에서 나름 막 열심히 전라북도 탓이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물탔지. 막 이런 거를 엄청나게 이제 섞어놓으니까 이렇게 물타기 말씀 주셨는데 그게 이제 언론 대응에서는 물타기가 맞죠. 언론 대응에. 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일리가 있네. 아, 예. 그러면 이제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지켜지고 있다고 보셔야지 이거를 이제 다 하우스 이펙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우스 이펙트라면 제가 할 얘기가 더 많죠. 아. 예, 제가 쏟아낼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연구하는 게 이거니까. 그 8월 셋째 주 주요 여론조사 기관 발표 내용 차트 정리해 오신 거 한번 볼까요? 네. 예, 예.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여기 이게 이 어디더라? 요거. 민들레죠? 아, 민들레에서 정리한 건데. 아, 이거, 예, 예.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여론사 꼬시 조사를 하건 간에 뭐 조한 CNI가 조사하고 토마토 MBS RSS가 조사하건 간에 윤 대통령 지지도가 별로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사실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중에는 NBS가 38로 굉장히 긍정 비율이 높았다고 하는데 그래요. 사실은 여론조사 꼬세에서도 38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아주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예, 예. 김봉신 이사께서 분석하신 대로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많이 터지죠. 정신이 없어 죽겠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수층들도 내성이 생기는 거라. 내성이 그래. 생기죠. 내성이 생기니까 지지율이 안 떨어진다. 그쵸. 그러나 이 결정적인 사건들이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하고 예. 5세 이하 이때는 예. 지지율이 떨어졌죠. 후쿠시마는 어떨 것 같습니까? 후쿠시마 이거는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적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학이다 뭐 어쩌고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과학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바로 생계가 달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예, 생계가 달린 사람들이 있고 이거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어민분들, 아 진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목 놓아서 우리 다 굶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정치권은 반응하지 않는지 전 진짜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계속 미칠 거다. 장기적으로. 예. 민주당이 탄핵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법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탄핵을 추진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리적인 해석이 일단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하는 예.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 탄핵을 거는 거죠. 저는 정치적인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탄핵이냐 아니냐 치면 지금 정말로 60%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도 그런 여론조사 있지 않았어요? 탄핵 관련 여론조사 몇 번 한 것 같은데. 있었죠. 그때가 60이 넘었던 거. 60 안팎이 됐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저는 이제 국가 기관들이 볼 때 아, 이건 진짜 넘어가는구나. 정권이 이게 되는 게 75에서 80 넘어가는 요 사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탄핵 여론을 했을 때 이제 60 나오면은 아마 버티기가 된다라고 그 뭐 대통령실이나 여기서 이제 생각을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물어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사실상 용인한 거 아니야? 용인이라면 앞장선 거지. 하여튼 간에 여론조사 기관 점점 물어봐서 용인하고 방출을 저지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예.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정도로 드라이하게 물었을 때 최근에 여론 흐름을 보면 한 60 정도가 찬성한다는 나고 나올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 기관들이 아 이거 세상이 뒤집히나 이렇게 됐을 땐 70, 80. 그러니까 70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아 이건 끝났구나 윤석열은. 그렇죠. 75가 계속해서 네 번만 나오면 끝났구나. 많이들 공무원들이나 이 국가기관에 계신 분들이 예의주시하죠. 이거 뭐 민심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예. 미뤄찾기해야겠네. 알겠습니다. 아,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론조사 조만간 좀 할 수 있게 예, 예.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예. 70%가 찬성한다. 어딘가에서는 하겠죠. 아니 70%가 나올 날이 제가 70%까지 올라올 나타날 것이다. 예,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